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 KCNTV 한중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KBS 한민족방송에서는 지난 10월 9일 2020 제22회 한민족체험수기 공모 수상작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2020 제22회 한민족체험수기 공모는 청소년 부문과 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는데 1차와 2차의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청소년 부문에서 대상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윤주 학생의 색 바래져가는 우리 언어가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소년 부문 우수상에는 중국 흑룡강성 할빈시 정아영 학생의 우리말 사랑, 중국 흑룡강성 어상시 이승현 학생의 자랑스러운 나의 아빠 엄마가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부문 장려상에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황정룡 학생의 한복을 빌려주면서 중국 흑룡강성 목당강시 주승현 학생의 향기, 러시아 사할린 홈스크시 주 코스티아 학생의 저는 주 코스티아입니다가 선정되었습니다. 제22회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성인 부문 대상에는 중국 길림성 안도현 리련옥 씨의 내 생에 제일 잘한 세 가지 일이 선정되었습니다. 성인 부문 우수상에는 중국 연영성 심양시 박동찬 씨의 46년생 김화진의 고향학 개론, 대한민국 제주시 김혜영 씨의 석양홍, 대한민국 경기도 광명시 박연희 씨의 낯선 이름 앞에 당당히,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일심 씨의 인연, 중국 길림성 안도현 전형춘 씨의 엄마의 손마선 등 다섯 편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영상 및 오디오 콘텐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전기룬 씨의 한국생활 정착기가 영상 부문 우수상을, 중국 길림성 연길시 박미령 씨의 코로나19로 보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오디오 콘텐츠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외 한민족상에는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박승희 씨의 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노원 씨의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리더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 지도교원상에는 중국 흑룡강성 목당강시 조선족 중학교 신영애 교원과 중국 길림성 훈춘시 제4소학교 유춘란 교원이, 단체상에는 중국 흑룡강성 목당강시 조선족 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